야. 와. 오, 야야야야. 드디어 열 마리째. 어우, 좋습니다. 오. 오. 아.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예쁩니다. 또 이런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안될까요? 이거 개축하는 거? 너무 식상해서 37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37. 오늘만 10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계속 나옵니다. 입질이 들어옵니다. 와. 와, 좋습니다. 입질이 뭐 바로 들어오네요.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아, 오, 들어갔어. 와, 와. 와, 와, 아이고, 좋습니다. 이야, 사자가 되나요? 아, 개측해 보겠습니다. 봐라, 44입니다. 44. 아, 훌륭합니다. 44. 수유에 나왔습니다. 수유에. 자, 여러분 멋지죠? 44짜리 붕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저는 소원 풀었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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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오, 올라왔습니다. 와! 오, 올라왔습니다. 와! 야, 찌올림, 찌올림 제대로 잡고, 와. 야, 이건, 와, 무겁네. 와.
오, 무겁습니다. 와. 야, 또 미스 논산. 아, 멋집니다. 여러분. 아, 멋지지 않습니까? 자, 저만 그런가요? 멋집니다. 자,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39.5. 39.5. 아이고. 미끄러지지 마. 39. 아, 39입니다. 39. 훌륭합니다. 너무 없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3, 4에서 4, 2대까지 9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상류 쪽인데요. 탑정지 가장 상류 쪽에 지금 여기가 고기가 좀 논다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서둘러서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노지용 수유를 쓰고요. 채비는 그 다음에 원줄은 4, 5줄에 목줄은 한 20cm 외바늘 혹은 20cm 쌍바늘, 20cm하고 25cm 쌍바늘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미끼는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어분그루텐 그 다음에 옥수수 어분그루텐을 1대1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걸 떡밥은 이걸로 되고요. 다음엔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또 역시 어분그루텐과 옥수수 어분그루텐을 아주 묽게 개서 이렇게 하루 전에 재워놨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하루 전에 재워놓으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쪽은 농도가 깊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홀쭉해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탱탱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워놓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 하루 정도 재워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이 숙성이 됩니다. 이렇게 재워놓고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찌는 여러분들 나라라 딤플 보광 딤플찌를 썼습니다. 보광 딤플찌. 자, 여러분, 보광 딤플찌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 찌는 여러분, 이 원줄 무게만 가지고도 세미 플로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원줄 무게가 물에 잠기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씁니다. 그래서, 동동동동, 자빠지지 않고 동동동동 하는 찌죠. 그리고, 자, 골프공 모양으로 생겼죠? 표면이 골프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골프공 모양으로. 자, 이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툭 치면 그냥 저는 5.5칸 때도 앉아서 던집니다. 앉아서 원줄도 길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휙 던지는데 야, 휙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라올 때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친 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응 속도가 붕어랑 같이 동조돼서 올라옵니다. 천천히 스르르 스르르 듭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저거만 올라와서 동동동동 거릴 겁니다. 자신있게 원합니다. 딤플찌를 여러분 한번 쓰시면 다른 집 못 쓰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옥수수랑 재놓은 옥수수랑 이렇게 그루텐이랑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낚세! 낚세!
그리고 딤플. 감사합니다.